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의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이 여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각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엄청난 인류 문명의 혜택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67년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윌버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1871년 윌버라는 이 사람의 동생이 4년 터울로 태어나는데 오빌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두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른 라이터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은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두 형제가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장난감 하나 제대로 사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은 집안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1878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작은 장난감을 하나 사서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장난감은 어떤 장난감이었냐면 고무줄을 가지고 테이프를 말아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때 윌버라는 이 아들은 11살이었고 오빌이라는 이 동생은 바로 7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작은 장난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두 형제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늘 그것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늘 계속해서 날리면서 놀던 이 아이들 마음속에 불현듯 어떤 생각이 점점 들어오냐면 나도 하늘을 나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해주세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아이들은 주변에다가 나는 언젠가는 하늘을 나누는 비행기를 만들 거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소 섞인 말을 늘 내뱉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항공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꿈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망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아야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쇠붙이가 사람을 태워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1892년 이 윌버라는 형이 나이가 25살 그리고 오빌이라는 동생이 21살 때 자전거 수리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두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품풀이 얼마 되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해주고 받는 이 돈을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903년 12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 킬데벨이라는 언덕에서 시험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는 그 비행기 안에는 한 사람만 타게 되어 있었는데 윌버라는 형이 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들 앞에서 이 비행기는 이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윌버가 탄 이 비행기에 이 윌버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았던 자전거 수리해서 벌었던 돈은 다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 기도를 드렸던 그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했던 1903년 12월 17일 날 이 사람들은 다시 기계 결함으로 이루어가지 못했던 그 비행기를 다시 그들은 수리를 했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이륙하기 위해서 이번엔 동생 오빌이라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기자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모인 사람은 다섯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빌이 탄 이 비행기는 드디어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했는데 하늘 나른 순간 12초 만에 이 비행기는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추락한 것이 아니라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이때 비행기가 거리가 날아간 거리는 36.5m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두 형제는 이루겠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들은 비행기가 이륙되었고 그리고 창공을 몇 시간 동안 날아도 이 비행기는 전혀 단 한 군데도 결함이 없는 완벽한 비행기로 그들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하늘 날은 모든 비행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 사업을 접고 비행기 제작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 찾아가서 항공기 납품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일개 자전거 수리공이 전 세계에 세계 굴지의 항공기 제작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은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접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그 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라이트 형제가 그 당시에 비행기를 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거대한 쇠붙이가 사람을 태워서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에 보게 되면 수천 명을 태워도 비행기는 수말기를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이트 형제에게 지혜를 주셨고 도전 정신을 주셨습니다. 결코 예수를 따니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을 낙심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때로는 불안해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했고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을 그들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난코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곳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을 지리학적으로 잠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발 927m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철벽 옹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누가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이제 걸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는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씩 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미리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는 말이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의 자손들, 거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이란 말은 고대 역사 문헌을 보았더니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본 이 내용은 이 거인은 보통 신장이 2m 20cm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을 달려 들어갔다가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난공불락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마치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격이었습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아낙이라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인지 상대적으로 자신을 보았더니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성지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라는 부부가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3대 가장 유명한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지금도 그곳에는 수많은 명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무엇을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전혀 가꾸지 않아도 땅에서 이 씨앗들은 자생을 해서 가장 최고의 우량종 명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버티고 있는 거인들을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헤브론 마지막 점령하지 못한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85세라 말은 나는 나 자신을 보면은 나는 85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세요? 능력의 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반드시 저 땅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없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 이상 몇 명이 있었느냐면 60만 3,550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20세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용광로 같은 젊음이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런 야망이 가득하고 젊음이 넘치는 나이가 20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그것은 마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85세 노인 갈렙이 자신이 저 아낙 거인들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쓰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갈렙이 오늘 이 사람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그 산지 헤브론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곳이라고 바라보는 그곳을 나는 그것을 공격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갈렙,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단순하게 유다지파 갈렙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지파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니스. 이 거니스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본래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인데 왜 거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창세기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거니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지파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다지파는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명문지파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지파입니다.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지파, 대표적인 지파의 지도자가, 대표가 누구입니까? 갈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갈렙이 거니스 사람, 유다 지파가 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사람이 되었을까요? 신분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고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다른 나라인데 신분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러한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신분은 유다 지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한 학설은 이 사람 부모님 아니면 그 조상 가운데 유다 지파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혼혈아이인데 이 사람이 유대 관습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만 조상이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 학설이 또 있습니다. 또한 학설은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본래 그 조상 이름이 거니스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조상 이름을 가지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견해는 이 사람 본래 이방인이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이방인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이름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렙 이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한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어떤 관습이 있느냐면 이방인을 가리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개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볼 때에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면 유다 지파 속에 섞여는 있어도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대표적인 지파, 명문 지파 자랑합니다. 아무리 명문을 자랑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명예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개라고 인정받는, 개라고 취급받는 갈렙이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세상에 화려한 이력서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자랑한 사람, 권력 자랑한 사람, 지식을 자랑한 사람, 명문을 얘기를 합니다. 명예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실패했습니까? 오늘 라이터 형제처럼 수없이 실패하고 실패해도 반드시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놀라운 문화의 꽃을 피우는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힘든 가정 환경 보지 마시고 어려울 때시록 주님을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거쳐지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갈렙 한 사람 때문에 헤브론을 공격을 해서 헤브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났을 때 오늘 여호수아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이 거쳤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그 현실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전쟁이 거치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저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약속 국가라고 하고 면적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경제 대국 되고
세계 정치 대국이 될 수 있으며 군사 대국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이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거쳐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이 갈렙 같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리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일을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괄목한 사건 하나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바라볼 때 그 무리를 예수님은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자신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 걸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상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가능해졌습니다. 무리를 걷게 됩니다. 풍랑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힘든 어려운 일들, 시시각각으로 계속되는 분초마다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운 시련 앞에 우리는 그 시련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디고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 인생의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범사위에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